네, 아까 연이어서 이제 찍었는데요. 지금 저희 그집 동두천에서 지금 여기 오는데, 원래는 예정 시간이 아까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현재 거의 지금 4시 26분이고요. 4시 26분. 아까 1시 47분에 출발했었거든요. 네, 많이 막혔습니다. 차량도 오늘 많고, 뭐, 휴가철이 아닌데도 차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연비는 지금 제 공인식에 찍겠습니다. 15.3 나왔고요. 지금 현재 그 엔진 체크 등 들어와 있죠? 비가 많이 와서 원래 연비가 좀안 나오는 편인데, 또차 상태가 지금 유열플러그나 미션 쪽에 좀 트러블이 생겨서 안 좋은 상태인 것도 불구하고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그러면 좋게 나온 거는 맞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차량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지금 저희 차량에서도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쵸? 네, 대표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선 차량 정비는 꼭 하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다는데.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거를 장착하게 되면은 좀더 아무래도 극대화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도 기존의 예전 연비보다는 훨씬 좋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 차 상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비까지 많이 내려서 아주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강아지 빨리 밥 주러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테스트, 예. 참고로 주행 가는 거리나 그것도 지금 올릴까요?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그거는 네.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따 내려서 할까요? 내려서 사진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아니면은 다시 찍죠, 뭐, 이어서. 네, 그렇게 이어서 예, 찍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선 영상 종료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다시 재촬영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잠시만 이따 또 뵙겠습니다. 이제 아까 연이어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도착 시간 4시 34분이고요. 33분이고요. 지금 이제 15.2 연비는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팀 게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133.7 운행했고, 네. 133km 정도 운행한 겁니다. 그리고 네. 주행 가는 거리가 925. 네, 아까는 1000이 조금 넘었죠? 그러면은, 아니, 더 넘은 거죠? 예. 133을 더하면 1058.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km, 50km 가까이 늘은 거죠. 그쵸.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거짓 없이 진실되게 연비 부분을 체크해드리고자 영상 촬영 진행했고요. 저희 차 상태가 이제 엔진 체크 등이 계속 들어있는 상태 아마 확인되실 거예요. 이 부분 감안하면 연비는 더 좋은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로써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